여러분, 드디어 기다리던 하문 날라고 왔습니다. 개봉 한번 해볼게요. 포장이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왔는데요.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가 좀 있습니다. 무거워요. 빼고, 이렇게 옆으로 빼네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이 부분이 5분. 이게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. 생각보다 구성품이 너무 많은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아주 얇은 철판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철판입니다. 무게감이 있고 되게 견고해 보여요. 되게 세련되고 트랜스포머 같아요. 좀 이따가 뭔가 변신할 것 같은 그런 느낌? 마감 상태를 보니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맨손으로 만져도 뭐 베이거나 그럴 정도로 후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.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그럼 일단 펠리통을 먼저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이처 하이크라고 딱 새겨져 있네요. 왠지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? 이쪽으로. 이 나사가 이게 나사 종류가 따로 있는 건가?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머리 부분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. 육각 렌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사 윗부분이 일자 드라이버 머리가 된 게 여기 구멍을 통 거예요. 이게 그냥 거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.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해할 때도 나사를 다 풀지 않고 걸었다 나사 머리에 걸었다 뺐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이시죠? 어떤 형태인지. 예. 이 부분을 살짝만 열어서 탁 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. 보시면 펠레통 이 하부장하고 상부장을 연결할 때 주의해야 하실 부분은 이 이음새가 윗부분이 하부장 안쪽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. 아, 여기 이음새 부분이 이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네, 펠렛 하부장인데요. 이거 조립할 때도 전부 다 대부분이 일자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분, 내려가는 부분,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만 나사가 다릅니다.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? 아, 그리고 이렇게 받침대가 나오는데요. 여기 세 군데 보면 이거를 이렇게 걸 수 있도록 네, 이런 식으로 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걸림체가 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좀 무거운 걸 얹으면 좀 구부러질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부분이 오븐 환풍기 오븐의 열기를 빼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이 펠렛에서도 열이 많이 나오겠지만 오븐의 환기통을 열어주면 여기서도 열기가 나와서 아마 위에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이 부분만이죠.
구조상 보면 펠렛이 여기로 떨어져서 불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 홈으로 빠져서 다시 이쪽으로 통과해서 용통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. 그러니까 거꾸로 두 번 타는 두 번 타는 형태인 거죠. 이렇게 되면 열 효율도 매우 좋고 한 번 꺾어서 나가기 때문에 불티도 여기서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유리 부분은 이쪽 나사를 완전히 풀어줘서 여기 홈에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쪽으로 밀어줘서 걸치게 만든 다음에 요걸 다시 잠가주면 됩니다. 이런 거 보면 참 네이처 하이크도 중국산답지 않게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 브랜드 네임도 이제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마감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. 이런 부분은 예전에 저가형들은 마감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자칫 손으로 잘못 만지면은 베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맨손으로 만져봤거든요. 전혀 날카롭지 않고 마감이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열어서 걸림새를 열어서 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쪽 펠렛 부분에서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해서 이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열 때는 요거를 이렇게 홈에 맞춰서 당기시거나 이렇게 여셔도 되고요. 뭐 안 그러면 뭐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여셔도 됩니다. 제가 볼 때 여기 굉장히 열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아, 저는 이거 때문에 진짜 이거를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. 오븐이 있더라고요. 이것도 손잡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넣어서 당겨주시면 돼요. 이렇게 피자나 호빵이나 고구마 오븐을 사용해서 요리가 가능합니다. 온도계 달려 있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이거 이 걸림새 손잡이를 이용해서 딱 보면 네 제 받침대 여기서 깔끔하게 저를 빼서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펠리통은 총 5kg? 네, 제가 알기로는 5kg까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5kg를 되게 절약해서 쓴다 그러면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? 네,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자기 전에 이 펠릿을 가득 채워보자면 일반 하목 난로처럼 2시간마다 일어나서 불침번을 서야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처음에는 네이처 하이커의 그 하목 난로를 살려고 하다가 펠릿 난로로 마음을 바꾼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. 이 하목 연료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깨어나서 장작을 다시 넣어줘야 되니까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펠릿 난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들고 이동하기에 편하게 손잡이가 되어 있죠. 이 손잡이도 이렇게 접고 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뭔가 할 때마다 걸리적거릴 텐데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반대편에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들고 이동하시면 됩니다. 네, 조립을 하면서 몇 가지 단점이 보이는데요. 여기 펠렛통 옆에 영통을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상을 당할 수가 있어서 여기 보호망을 하잖아요. 근데 여기 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. 그래서 심지어 어떤 영상을 보니까 네이처 하이커에서 나오는 보호 영통을 보호 커버도 여기 안 들어갑니다. 이 폭이 너무 좁아서. 이 밑쪽에서 대부분 의자를 놓고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이 간격이 너무 좁다는 게 조금 네, 흠입니다.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
틈입니다. 예. 보시다시피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틈밖에 없어요. 두 번째 단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위에 커버가 이렇게 있는데 펠렛을 여기다 채우잖아요. 그러면 이 커버에도 윗부분에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땠을까?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위에 이렇게 얹어놔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뺄 때 이렇게 빼고요. 네. 아 이거 참 아쉽게도 위에 손잡이 하나 닫아줬으면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기 참 편했을 텐데 말이죠. 이게 좀 아쉽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네이처하이커의 신모델 펠린날로에 대한 언박싱 그리고 조립 과정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Yeah, 들어갑니다.